있는 그 단옥길을 걸어보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돼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곳으로 소개합니다. 주차는 내비로 용궐산 공공화장실입니다. 주차장을 출발하여 하늘 잔돗길을 통과하고 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용궐산 정상을 찍어요. 그리고 올라간 길 그대로 원점역이 합니다. 용궐산 공공화장실 주차장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좁고 행인이 많아 운전시 주의하셔야 해요. 주차장부터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요. 달린 길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산로 입구에 산행 리본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저희 것도 달았어요. 가다보니 전망대가 나왔고 엄청 큰 암벽에다가 누가 이렇게 돌을 세워놓으셨어요. 우와, 성공! 큰 암벽이 정말 멋져요. 이제 잔돗길이 시작됐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준영아 예뻐? 네, 정말 예뻐요. 순식간에 하늘길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용궐산 정상까지는 1.3km 남았어요. 어떻게 이 암벽에다가 이렇게 큰 잔돗길을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해요. 와. 이 산은 계속 오르막만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정식해도 좋아요. 하산길에 오르막이 없으니까요. 아주 좋은 곳이 나왔어요. 우와, 삼림강이 정말 멋지게 보여요. 와, 드디어 정상이 왔어요. 용궐산은 해발 646m예요. 정상부의 바로 앞에 뷰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 있어요.
이제 정상부에서 맛있게 간식을 먹어요. 역시 산 정상에서 먹는 간식은 정말 맛있어요. 이제 하산합니다. 이제 다시 하늘길에 도착했고 이제부터 다시 예쁜 풍경을 보며 걷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시간 반 동안 4.7km를 걸어서 송창 용궐사에 다녀왔어요. 특히 하늘길, 잔돗길이 정말 대단하고 멋졌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섬진강의 뷰가 정말 멋졌어요. 시간이 나면 꼭 정상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잉뿌잉!